네, 밥물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파충류 매장입니다. 네네. 또치가 매장에 놀러왔어요. 매장에 처음 와본 또치가 경계태세로 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안에 숨겨진 뽀얀 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한 바퀴 순찰이 끝난 또치가 여기저기 삼견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어슬렁 어슬렁. 괜히 쓱 치고 가지를 않나? 슬며시 다가가서 놀래키기. 조용히 구석에서 뭐 하나 했더니 또치 안 돼. 애꿎은 순장이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불굴의 반또치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 매니저님한테 제지당합니다. 사고뭉치 반또치 결국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치가 타조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또치는 지금 장난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어우, 내 카메라. 이참에 아이폰 12로 바꿀까? 삐진 건지 지친 건지 웬일로 앉아서 쉬는 또치.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쪼아보는 거야? 그 와중에도 포인트는 정확하게 짚습니다. 또치가 쪼을 때 느낌은 빨래 집게? 자기 머리 뛰어났어요, 막. 뭐야? 정말 줄리에 나오는 또치처럼 머리가 삐죽 서 있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또치! 또치야, 이제 가자, 집에. 그만 놀고 가자. 가자, 아이! 가자고! 가야지, 고순이 기다려. 가자고! 간다. 빨리 와. 떼쓰는 아이에게 놓고 간다고 협박하는 건 국룰인 것 같습니다. 빠빠. 갈게. 엄마들은 항상 간다고 무섭게 협박해놓고 애기 근처에서 어떻게 하나 훔쳐보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기가 계속 울면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달려가요. 토치야, 엄마 여기 있어. 가자. 토치. 토치, 토치. 집에 가야지. 고수미가 기다려.